그래서 물은 차갑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뭐물 자체가 흡수가 되는 게 무슨 건강에 좋고 나쁘고는 이런 거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인체 건강으로 따진다 그러면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몸엔 덜 해로우니까 그렇죠. 따뜻한 물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과거에 한때 이제 육각수 하면서 이제 그걸로 마케팅을 했던, 광고를 했던 시대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너 전해액. 전해질. 네. 전해액. 전해질, 그건 이제 물질을 통칭하는 말이고, 네. 이건 이제 습식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액. 전해액.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말하는 거야. 그 액체를 뽑아내서 이 비중계를 집어넣어. 아니면 뭐 이렇게 배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좀 사이즈가 크면 그 안에 액체가 들었거든? 그, 이, 요, 요거를 갖, 요, 이게 비중계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이게 스폰지처럼 생겼잖아. 네.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요 고무를 쭉 눌렀다가 빼면 일렉트로라이트가 이렇게 쑥 올라온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요 안에 가득 차면 얘가 뜨지. 어느 네. 정도 뜨느냐를 보고 지금 이 배터리의 충전 방전 상태 이런 거를 검사할 수 있어요. 이게 황산 배터리, 황산 납 배터리에서만 가능해. 다른 배터리에서는, 물론 다른 배터리에서 지금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좀 전문 분야라 거기까지는 안 가고 황산 배터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전했을 때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electrolyte indicate approximately one. 이건 이제 읽을 때는 두 자리씩 끊어 읽어. 이게 1150이 아니야. 네, 그러면은 두 자리, 1150. 그러니까 비중을 따지면 1.150이야, 이게 지금. 마치 그 소금물로 비유하면 소금물이 짜지면 충전, 충전. 싱거워지면 방전. 이렇게 방전. 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네. 배터리 지금 너 지금 휴대폰 충전하잖아. 네. 저렇게 충전을 하면 소금물이 짜지는 거야. 배터리 안에 있는 소금물이 짜져.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수국을 담그면. 아니, 소금이 이렇게 비유한 거야. 근데 그걸 여기서 얘네는 황으로 해, 황. 황산 납이잖아. 네. 납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일렉트로라이트가 황산이야, 황산. 일렉트로라이트, 즉 전액의 농도가 달라진다. 즉 비중이 달라진다. 이해됐지? 네. 그 황이 납으로 붙었느냐, 떨어져 나왔느냐에 따라 떨어져 나오면 충전. 충전. 그래서 농도가 올라가. 그럼 비중도 올라가지. 네.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플루스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딱 넣어놓으면 떴다 갈아진다 하겠지. 이해돼? 부표가 네. 만약에 얘가 지금 완전히 충전이 됐을 때 1.3, 뭐 그럼 1.3 됐을 때 둥둥둥둥 떠 있는 부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뚝떠 있으면 충전이다. 충전. 그리고 방전되면 쭉 가라앉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방전이다. 너무 쉽겠지? 네. 그치?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차량용 배터리에 있어, 지금. 그래서 자동차용 배터리 위에 보면 요만한 창이 있어, 이렇게. 창이 있어, 실제로. 네. 투명 창이 하나 있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초록색 볼이 네. 떴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위에서 봐서 초록색이 뜨면 충전. 초록색이 안 떠서 까만색이면 방전. 방전. 근데 이것도 사람이 안 봐. 집에 배터리 잘 있다가 모르는. 봐야겠다. 이것도 사람이 안 봐서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지금. 없앴다. 그 뚜껑을 열고 요 비중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정비 행위 안에 들어가. 근데 이게 항공기 배터리는 당연히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도 네. 뭐 염도계, 염도계, 네. 그치? 음식할 때 염도계 쓰잖아. 그 염도계가 비중계야. 그다음에 80도면 한 27도 정도 되는데, 27도가 딱 마침 됐어. 그럼 바로 측정하면 되잖아. 내가 측정하는 때가 겨울이야. 그럼 비중을 측정해도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 자, 비중을 측정하는데 비중이 온도랑 관계 있는 건 이해해? 비중을 측정하는데 온도와 관계가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자, 같은 액체를 섭씨로 하자. 네. 섭씨 25도에서 측정하는 거랑 0도에서 측정하는 거랑 네. 어떤 게 비중이 더 높아? 비중이 높은 거는 그 영도가 좀더 높지 않나요? 왜? 그 그럼 밀도가 바뀌면
비중이 바뀌지.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밀도는 부피의 영향을 받잖아. 부피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늘어나지? 늘어나죠. 그럼 네. 비중은? 늘어나요. 아, 비중은 줄어들어요. 낮아져요. 그 50%를 못 찍어? 낮아져요. 그럼 왜 낮아져? 부피가 늘어나서.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음유정맥에 묻어 있으니까 비중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비중 측정할 때 온도가 중요한 거야. 아, 온도가 달라지면은 이 부피가 차이가 나면서? 그렇지. 비중도 달라진다는 네. 그러면은 꼭 26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6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기준으로 비교하게끔 수치화해서 나타내줬거든. 1.3으로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만든 배터리는 전액을 비중 1.3으로 만들어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1.3의 기준이 0도씨야, 20도씨야, 40도씨야. 그거에 따라 비중은 달라지잖아. 기준을 얘기해줘야 되지. 네. 그럼 뭘로 잡을래? 그냥 평균 기온, 평균 상온. 그래서 26도, 27도가 나오는 거야. 26, 7도 그러면 오케이. 비행기를 운용하는 일본 일반적인 장소의 평균 기온. 그래서 27도 딱 세팅해 놓고 네. 이걸 기준으로 1.300 이렇게 비중치를 제시를 해준 거지. 그랬는데 내가 딱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1.300을 27도에서 맞췄어. 근데 이 비행기가 겨울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추운 지역을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영하 20도 되는 곳에서 내가 배터리 점검하려고 쭉 뽑았어. 근데 1.3이 넘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온도를 다시 맞춰줘야 되겠네. 아니 아니 아니. 그걸 가지고 영하 20도에서 측정을 하면 네. 1.3 이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정상이잖아. 네. 근데 1.3이 넘네? 다시 맞춰줘야지 하고 거기다 일렉트로라이트 안에다가 증류수를 아니 모르면 갖다 넣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27도에 1.3이다라는 기준치를 냈지만 내가 지금 그렇다고 이걸 측정하려고 이 배터리를 27도로 올려? 이런 무식한 짓을 할... 뭘... 그런 무식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없냐? 그래서 correction이 필요한 거야. 여기 비중계지? 네. 검사하는 모습 보이는 거고. 예. 이게 correction 차트야. 온도, 여기 햇시 온도 있잖아. 80도. 80도가 커렉션 포인트가 0이야. 그 얘기는 뭐냐? 80도에서는 그냥 여기 눈금 나오는 대로 그냥 읽어라. 이 소리야. 요게 온도계야. 지금 요게 온도계.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플루시고. 그럼 80도가 기본이니까 80도에서는 0. 그러면 80도에서는 그냥 딱 찍어서 그 값 그냥 읽으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딱 측정을 했는데 50도에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읽은 값에서 빼기 12 해주면 돼. 틀린 걸 수정해주는 거.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이걸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원래 맞는 거야. 근데 조금 어긋났어.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교정. 근데 특정 값이 있어. 이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오류를 보완해주는 게 이게 보정이야. 지금 측정한 값이 틀린 건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잖아. 그쵸? 맞지? 지금 내가 온도가 다를 뿐 여기서 측정한 값이 틀린 건 아니란 얘기야. 틀린 건 아닌데, 원래 값, 내가 비교한 원하는 값에 비해서 얘가 뭔가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잖아. 그건 보정. 이게 좀 달라.